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 구미를 기록하다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산업의 도시, 인문의 도시인 구미를 아들이 잘 그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구미, 행복한 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구미를 잘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장애 화가의 구미 여행을 같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신라 초전지 마을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면역단 체험으로 많은 체험도 했습니다. 신라 불교 초전지 기념관에서 신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신라 초전지 마을을 보고 계십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신라 초전지 마을은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좋은 마을입니다. 전통 가옥 체험관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옛집을 체험하면서 조상들의 어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대청에 앉아서 잘 보고 있습니다. 등이 가득한 초전지 마을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신라 불교 초전 기념관에서는 신라 불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산 불교 문화유산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전시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전지 마을을 보고 계십니다. 구미의 강과 들판도 잘 보고 있습니다. 초전지 마을에는 신라시대의 의복, 옷, 먹을 것, 주거 형태, 법이라든가 신라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생활상을 가득하게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생활상을 보고 싶다면 신라 초전지 마을로 놀러 오시면 됩니다. 전통 문화 체험이라든가 자치기, 마방놀이 등 많은 전통 놀이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으로 면역단 만들기를 체험했습니다. 아들이 면역단 만들기를 열심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면역단입니다. 구미의 맛집과 카페에도 갔습니다. 최저가를 자랑하는 짜장면집에도 갔습니다. 정식을 먹었습니다. 한 정식으로 깔끔하고 야채 위주의 아주 맛있는 밥상이었습니다. 삼색나물과 집에서 만든 된장이 돋보이는 한상입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큰손 짜장은 짜장면을 2,000원 밖에 안 하는데 주인 어른이 직접 담으신 겉절이를 주는 아주 오래된 짜장면 집입니다. 옛 정추가 그대로 묻어놨는데 짜장면을 너무나 많이 주셔서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구경해 맛보러 구미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선상 봉황시장에도 들렸습니다. 상생 스토어라는 슬로건이 하는 선상 봉황시장은 청년몰이 있는 시장입니다.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캐릭터도 보고 계십니다. 식품 안전을 추구하는 좋은 청년몰입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덧붙여지고 키즈카페처럼 엄마들의 움직임도 활발한 시장이었습니다. 노 브랜드 카페에서 음료를 와서 맛있는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미를 여행하시고 같이 공모전에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